악마 배트맨 모두 다 가졌고 멋있고 작가님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악뮤안에 대해서 매력을 너무나 많이 담아주셔서 사실 그걸 연기하느라고 좀 부담스럽습니다. 계단의 옆에가 변호인, 변호인단, 저희 피곤이야, 피곤 가운데. 괜찮다. 뭔가 신장 같은데? 카메라 찍고 있네. 멋있다. 너가 나한테 어떤 존재든 간에 내가 네 위에 있어. 너도 내 손 안에 있어. 뭐 이런 느낌? 오빠 얼굴에 닿을 정도로 해야 돼? 잡아볼까? 잡는 건 별로? 아니요. 한번 해볼게요. 이 커트는 우리 조명의 힘이 필요하네요. 진짜? 아, 조명이 좌우 하겠네요. 그럼 오케이. 부탁드립니다. 요한이랑 선아는 좀 영혼의 쌍둥이 같은? 초반에는 진짜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여러분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포스터라고 힘들고 오늘 뭐 힘들었는데 포스터라고 머리. 머리 많이 찍어 속상. 무슨 가 흐렸어. 아니. 하나만 나와. 이거. 오빠 침을 해도 예쁜 그 지상. 그게 두 개 이어서 하나가. 대화 중인 것처럼 좀 더 가까이서 갔다가. 무슨 일이 있었던 열심히 찍고 있는 거지. 아, 몰입하겠습니다. 지금 저 테스트보다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네, 네. 더 가까이요. 더 가까이요? 네, 네, 네. 것처럼 와야 되는. 네. 로맨스인 거죠? 손은 없이 갈게요. 저는 배석이 내조판사기 때문에 그래도 부장판사님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데 오늘 촬영은 거의 뭐 코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찍어서 너무 좋아요. 오, 진짜. 부장님 가시죠. 나는 아닌 것 같아. 여기 없어요. 네, 네. 라이트를 해놓은 거 같아. 네. 프랑스를 사랑하는 관계를 보여주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가온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연이의 감정선을 좀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진영이랑 너무 편하게 잘 촬영을 재밌게 하고 있어서요. 오늘 포스터도 너무 재밌게 편하게 또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악마 판사 강요한과 악의 무리들의 어떤 대결이겠죠. 이 각자의 캐릭터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. 그 인물 간에 얽혀있는 모든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로워요. 재판신, 이 드라마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7월에 방송될 TVN 토요일 드라마 악마 판사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